페이스북이나 X처럼 가입자가 많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그들을 향해 SNS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I was sexually exploited on Instagram. My son Riley died from suicide after being sexually exploited on Facebook. 청소년 어린이가 온라인상에서 성착취를 당한 사연들로 청문회는 시작됐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의 저커버그를 포함해 틱톡, X 같은 주요 SNS 플랫폼 CEO들이 한자리에 불려 나왔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자녀 사진을 들고 지켜봤습니다. 온라인 아동 성학대물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절반 이상이 페이스북에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Who did you fire? Senator, that's I don't think that that's Who did you fire? I'm not going to answer that. That's because you didn't fire anybody, right? 소셜 미디어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호된 추궁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Mr. Zuckerberg, you have blood on your hands. You have a product. You have a product that's killing people. 사과 요구에 저커버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없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동체가 구멍난 보잉 항공기를 운항 중단시킨 것처럼 소셜미디어에도 더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혼쭐난 CEO들은 미성년자 보호 재원 마련과 연령 확인 강화, 마약 매매 차단 등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청문회뿐 아니라 어린이 보호와 관련해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